안녕하세요. 희느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증량대의 식단, 운동,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54kg에서 42kg까지는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했고 목표 달성에 성공했지만 42kg부터 34kg까지는 3, 4년에 걸쳐 의도하지 않게 살이 빠졌습니다. 증량할 때는 34kg에서 39kg까지 6달 정도가 걸렸고, 거기서 42kg까지 또 6달이 걸려서 그 이후로는 41에서 43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다이어트, 의도하지 않았던 체중 감소, 그리고 마음먹고 증량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몇 년간의 긴 여정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식단, 운동,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34kg였을 때 당시에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이런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본인의 식습관, 생활 습관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지금 체중이 과연 내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중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중은 키가 같아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원래도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니었는데 30kg대가 되면서 더안 좋아졌어요. 잠을 자고 싶어서 누웠는데도 잠이 들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리고 심지어 몇 시간을 뒤척여도 잠에 들지 못했던 적도 꽤 있었어요. 잠에 든 후에도 얕게 잠을 자서 작은 소음에도 잠을 깨고 꿈도 진짜 많이 꿨어요. 아마 몸이 비상 상태라고 느껴서 항상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한 느낌이 없었어요. 전공 특성상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집중하기 위해서 없던 체력도 쥐어짜는 그런 느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수면의 질이 좋아야 확실히 낮 동안에도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기립성 저혈압과 저혈당 증상들이 있었어요. 원인 모를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기도 했고, 특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새하얘지는 그런 증상도 있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과거 40kg대였을 때, 그리고 지금은 덜한데, 최저 몸무게였을 때더 심했으니까, 체중의 영향이 확실히 있긴 한것 같더라고요. 저혈당 증상으로는 손이 계속 떨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증상들이 매일 나타난 건 아니었고 가끔 나타났는데 그럴 때마다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살을 찌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꽤 오래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생활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보다 좀더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정말 예민해졌어요. 저는 제 감정을 막 밖으로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사소한 것들에 예민해져서 혼자 끙끙 앓았던 적이 많아요. 사소한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쉽게 털어버리지 못했어요. 예민한 건 성격의 일부라서 체중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30kg대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예민하진 않았고, 불안이나 걱정도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 계획 없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적당히 행복하게 먹고 노는 것도 필요하고,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오늘은 나한테 휴식을 준다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민해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 마인드를 바꾸는 게 증량에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몸이 받지 않는 음식 종류가 진짜 많아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히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고 식욕도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34kg 했을 때는 지방이 많은 고기 종류나 튀김류를 먹으면 속이 진짜 엄청 더부룩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밀가루 종류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도, 하던 중에도, 그리고 살이 빠진 와중에도 너무 좋아해서 웬만하면 살이 잘안 났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은데 몸이 받아주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다이어트 후에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너무 작아졌거나 식사를 혹시 억지로 제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식을 주는 행복을 차차 알아나가자 하고 마음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생리불순, 기운없음, 의욕없음 등등 안 좋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증량한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한 번에 확 바뀌기는 쉽진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증량할 때 했던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증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말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늘어서 고민인 분들, 또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후에 지나치게 살이 빠져서 증량을 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예전처럼 찌면 어떡하나 하면서 유지어터 혹은 다이어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다이어트의 90%가 식단이고 10%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증량을 할 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부류 모두 증량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를 바꿔서 음식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증량을 자신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 갖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살을 쪄야 하잖아?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전처럼 절제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행복해. 누구나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라고 증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어야 할 음식을 해치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왕이면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고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도록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증량할 때의 식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따로 식단을 계획해서 하진 않았어요. 식단을 계획하면 괜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서인지 증량할 때도 매일의 식단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량도 어려워요. 그래서 증량할 때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먹고 싶은 음식들을 배분해서 먹는 쪽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은 요거트 볼, 오전 간식으로는 제가 만든 빵이나 방울토마토, 사과 같은 과일들을 먹었어요. 점심으로는 주로 밀프렙 용기에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1인분 분량의 볶음밥, 김밥, 유부초밥 그런 걸 먹은 적도 있었고 단호박, 고구마에 닭가슴살, 야채를 넉넉히 준비한 적도 있었어요. 아, 또띠아나 샌드위치도 자주 해먹었어요. 밀프렙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좋아하는 면 종류나 파스타 등 그냥 자유롭게 먹었어요. 대신에 끼니 때 단백질이 들어간 식품은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닭고기, 두부, 계란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돌아가면서 사이드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에너지바, 견과류 종류를 먹었고 저녁은 가장 먹고 싶은 것들로 차려 먹었어요. 저는 증량했을 당시에 학교 일정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라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마음 편하게 차려 먹는 시간이 진짜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녁에 주로 닭가슴살과 야채 요리 그리고 빵을 먹었어요. 아, 가끔 빵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덮밥을 먹거나 고구마, 밤호박 이런 구황작물 종류를 먹었어요. 그리고 잠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저녁을 끝내도록 했어요. 원래 저희 가족이 전부 야식을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한 후에도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야식을 하면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만약에 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야식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식단대로만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대신에 하루에 먹는 최소량을 생각하면서 그 이상은 매일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기존에 먹던 양에서 최소 500칼로리는 늘려서 먹었던 것 같아요. 칼로리 계산은 하지 않는 편이라 정확하진 않은데 아침은 300, 오전 간식 100, 점심은 500, 오후 간식은 200, 저녁은 800칼로리 정도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 시간이 다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 다르고 원래 먹던 양도 다를 거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량을 하고 싶은데 이전 식단을 그대로 하는 건 증량을 하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양을 늘리는 건 필수예요. 대신에 억지로 먹는다는 생각은 버리고 나만의 특권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음식을 즐겨보세요. 저는 등량할 당시 학교 스케줄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일정이라서 생활 속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했는데 필라테스나 헬스를 일주일에 3번, 바쁘면 2번 정도 갔어요. 시간이 널널할 때는 필라테스 안 가는 날에 집에서 홈트를 한 적도 있었어요. 대신에 유산소 운동은 몸을 푸는 정도로만 10분 이하로 했어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지방이 빠질 수 있는데 증량할 때 지방과 근육 전부 골고루 늘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절대 과도한 운동은 하지 않았고 큰 근육 위주의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플랭크 이런 거 위주로 했어요. 한번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까지 합쳐서 50분 정도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마저도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건 증량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보통 저는 오후 간식 먹고 1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했고 갔다 와서 거의 바로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증량할 때의 식단과 운동을 간단히 말씀드렸고 유동성 있게 바꿔가면서 했어요. 당연히 약속이 많거나 시험기간일 때는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하루 최소 먹어야 할 양은 넘겨서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체중은 2주에 한 번 정도만 쟀어요. 오히려 자주 재서 떨어진 날이 있으면 그날은 기분이 괜히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증량하는 과정,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변화 때문에 증량을 하다가도 포기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던 몸이 점점 안정을 되찾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처음에는 얼굴과 복부 위주로 살이 붙으면서 붓더라고요. 특히 자고 일어나면 야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많이 붓고 예전보다 식사량이 많아지니까 뱃살도 엄청 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증량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굴 붓기는 빠지고 몸 전체적으로 살이 붙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한 게 같은 체중이었는데도 초반에는 팔다리에는 그닥 변화가 없었고 얼굴과 복부에만 살이 붙었었고 몸이 적응해가면서 신체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어디에 먼저 살이 붙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유난히 살이 붙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부 트러블이었어요. 사춘기 이후로는 거의 여드름이 나지 않았는데 증량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증량 초반에는 얼굴도 붓고 거기에다가 트러블까지 생기니까 거울을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42kg로 증량한 지금은 증량 초기 때처럼 트러블이 나진 않아요. 세 번째로 늘어난 식욕이었어요. 식욕이 없다가 생겨난 건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아, 난 왜 이렇게 식욕이 많지? 라고 자책하실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의욕이 생긴 거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욕도 늘고 위도 늘어나서 그런지 증량에 성공한 후에도 그 체중이 더 빠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30kg대였을 때의 변화들, 증량했을 때의 식단과 운동, 증량하던 과정에서 참아야 했던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현재 체중, 식사, 운동, 생활, 좋아하는 음식이 전부 다를 거라서 이게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량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건강해져요. 건강해진 후에 얼마든지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다시 유지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